안녕하세요. 생각 영어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전치사냐 방향지시냐에 대한 문법입니다. 기존 문법에서는 전치사를 preposition이라고 해가지고 명사 앞에 위치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pre라는 거는 앞이란 말이고 position은 위치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문법 자체가 그 명사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영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명사 중심의 문법이 아니고 서술어, verb 중심 문법이더라고요. 영어 문법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direction indicator라고 새로 용어를 만들었어요. verb의 그 동작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지 그걸 결정해 주는 것이 그 학교에서 배운 전치사. 즉, 방향지시사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예문을 통해서 보실게요. 자, TV를 보는 상황이고 학교를 가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가 무엇이 다를까요? 자, 단어 수를 비교해 보세요. I watch TV 하면서 단어 3개를 썼습니다. I go to school 하면서 단어 4개를 썼죠. 자, 2에 빨간색 점 있죠. 2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말에서는 TV를 또는 학교에와 같이 조사를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영어는 서술 방향이 구체적인 객관 상황이면 이렇게 쓰질 않고, 서술 방향이 주관적이면 방향 객관화를 하는 to, for, at, on, in 등등을 씁니다. 그래서 객관화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자, watch라는 상황은 그 고개를 돌려서 다른 데를 보고 있으면 TV를 보는 것이 아니죠. Watch라는 서술어에는 TV 쪽으로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별도의 그 조사 같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영어에서는 이제 전치사라고 하죠. 그 조사라기보다도. 근데 I go to school 같은 경우는 I go까지만 보면 집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데 방향이 360도 중에 어느 방향인지 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것이 to라는 것이죠. 기존 문법에서는 go와 관련된 to가 아니고 school 앞에 있다고 해서 to가 전치사라고 한 것입니다.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명사 중심 문법이고 제가 만든 것은 서술어 중심 문법입니다. 다른 예문도 보실게요. An Emma kissed me. I go for a walk. 또는 a drive 또는 go for a ride가 되는데, 자, 우리말로는 나한테 키스했다 또는 나에게 키스했다 그러죠. 조사가 있습니다. 근데 영어는 없죠. 이거 그대로 영작하면 she kissed to me가 됩니다. 이렇게는 쓰지 않죠. 왜 그럴까요? 키스를 할때 누구한테 할 것인지 방향을 결정해놓고 사람을 결정해놓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정이 돼 있을 때는 이렇게 to 같은 걸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I go 같은 경우는 집에서 나왔어요. 어디로 갈지 정해야 되는데 특별히 school처럼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 목적성을 나타낼 때는 for를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산책을 갔어요. 어느 목적지로 향해 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걷는 거예요. Go for a drive.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특정한 목적지에 가려고 한게 아니고 그냥 운전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드라이브가 그런 거잖아요. Ride. 마찬가지요. 자전거 타고 어디 목적지를 정해서 가는 게 아니고 자전거 타는 것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그런 것이 ride인데 이러다 보니까 그 목적지에 쓰는 to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적성을 나타내는 for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go to는 너무 일반적이니까 그냥 뭐 제쳐두고라도 go for 같은 경우 이런 걸뭐 수거라고 하죠. 그렇게 외우라고 하는데 이 for의 의미와 이 상황을 이해를 하면 외울 만한 수거가 거의 없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다른 예문 볼까요? Thank you. 우리말로 번역하면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보통 쓰지 않죠? 너한테 고마워. 네. 이것도 뭐 생략하고 고마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얘기를 하죠. 목적어를 생략을 해요. 영어는 그런 게 없죠. Thank라고 thanks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긴 있네요. 보통은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하는지 설명을 해주죠. 어쨌든 우리말은 당신에게 또는 너한테라는 조사가 필요한데 영어는 없어요. 왜? 감사의 대상이 결정돼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 나한테 뭔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고마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쓰지 않습니다. I like you. 난 너가 좋아. 우리만 조사가 있죠. 근데 영어는 없어요. 왜? 좋아하는 상대가 정해져 있다는 거야.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I like her. 역시 그녀를인데 우리말은 참 어려운 게 가라는 것이 주격조사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이게 목적격에도 쓰여요. 그러니까 구분이 참 어렵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어 배울 때 이런 게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영어는 그녀면 she고 주어로면 she고 목적어 위치면 her라고 씁니다. Objective 위치면 her라고 써요. 솔직히 이제 목적어라는 위치가 그 번역이 좀 잘못돼 있는데 주관이고 객관이니까 객어라고 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객어하면 이상하니까 이제 뭐 우리말식으로 목적어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자, 다른 것도 볼까요? 아까 go to, go for 배웠죠? 지금은 go round예요. The moon goes round the earth. 달이 지구 도위를 돕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go인데 어떻게 돌아요? 동글게 돌아요. 동글동글하게. 그러니까 to 같은 거는 목적지가 있어요. 근데 달 같은 경우 목적지가 있어요? 360도 계속 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지가 없으니까 to를 못 쓰죠. go for도 못 쓰죠. for라는 것은 목적성을 가지고 이걸까 저걸까 다른 것일까 뭐 이런 거를 결정하는 건데 이거는 방향이 딱 결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동글게 가는 게 결정돼 있어요. 그래서 round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뭐 go about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go on도 있고 그러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students go home after school. 자, 이거 학교에서 뭐 수거다 또는 뭐 home은 부사다 외워라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학교 끝나고 또는 직장 끝나고 집으로 갑니다. 자기가 밖에서 할일다 마치고 집으로 가죠. 그러면 방향이 정해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to를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명사 앞에 전치사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home이 명사가 아니고 부사야라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울 게 많아지고 헷갈리는 거죠. home은 여기서 명사 맞습니다. 명사 맞고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to가 생략되는 거예요. I'll listen to music. 자, 음악을 들어요. to는 어디 로우라고 배웠는데 갑자기 또 을로 번역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데 자, listen이라는 것은 뭔가 집중해서 듣는 것이거든요. 집중해서 들으려니까 360도 들리는 게다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360도 듣는 거는 hear라고 해요. ear에 h 붙은 hear. 귀로 들으니까 ear에 h 붙어서 hear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listen이에요. 집중해서 들어요. 집중하니까 360도 중에 어떤 방향을 결정해야죠. 그래서 listen to가 나오는 거예요. listen to 말고 listen for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거다 수거라고 외우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 각각의 서술어와 방향 지시의 개념을 알고 나면 그 상황에서 왜 그렇게 쓰는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누구와 결혼했어라는 말을 영작하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90% 이상이 왕초보들의 90% 이상이 marry with를 씁니다. 누구와니까 with가 이제 필요할 것 같죠. 근데 영어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Brian married last year 하고 이제 간단하게 결혼했다라고 하거나 Brian married Jane이라고 합니다. with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아까 kissed 하고 마찬가지예요. 결혼할 사람을 정해놓고 방향이 정해져 있죠.
정해놓고 결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 지시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죄인이라는 명사로만 생각한다면 앞에 우리말 개념에서 앞에 뭔가 있어야 될지 자연스럽죠. 그래서 Brian married with Jane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더 심각하면 Brian with Jane married. 브라이언은 제인과 결혼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겠죠. 또 보통은 브라이언 is married with 제인이라고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 틀린 거예요. 그럼 married는 항상 안 씁니까? to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앞에 is가 있어요. He is married to Jane. 여기서 to는 marry 관련해서 온게 아니고 is 때문에 온 거예요. is는 어떤 특정 방향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to 같은 방향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지금 번역을 장가 갔다라고 해놨는데 기혼이다라고 하는 게더 정확합니다. 장가 갔다는 got married가 더 나아요. 그리고 이거 뒤에 걸 아예 생략하고 he's married라고 많이 더 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존 문법대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냐 아니면 새로운 문법대로 서술어 더하기 방향 객관화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식으로는 at the dog이거든요. 이것만 보면 명사 앞에 위치하니까 전치사가 맞죠. For her pen, after her baby, round the town. 하니까 전부 다 명사 앞에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서술어가 look이에요. look at이냐, look for냐, look after냐, look around냐 이거거든요. 이걸 전부 다 수거라고 따로따로 외우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Look at the dog. at이라는 건 뭔가 집중한 거거든요. look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아까 listen처럼 둘다 la 들어가 있죠. listen처럼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look at the dog이 되는 것이고 look for her pen. 자, for라는 거는 목적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디로 갈까 이렇게 360도 중에 어디로 갈까 이런 걸 정하는 거로 했잖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찾다 보면 이렇게 머리를 돌리면서 찾죠? 그래서 look for가 되는 거예요. look for가 수거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그림이 나오니까 이게 찾다가 되는 거란 말이야. look은 보다인데, look for 하면 찾다가 되잖아. 바뀌잖아요. 그래서 수거라고 외우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look after, after는 뒤죠? look after her baby 하면, 뒤를 보는 거니까 돌보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look around 하면 쭉빙 둘러보는 거겠죠? look around the town 하면, 타운을 쭉 둘러봤어요. 그건 뭐예요? 돌아다녔다는 뜻이 되겠죠. 응? 구경하러. 다음, go to work, go for a walk, go in a trip 또는 go on a trip. 아, 이거 잘못됐네요. go on인데. go on a trip 여행 가다죠. 오타가 있으니까 좀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런 거 go to, go for, go on a trip 이런 거다 수거라고 외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명사 앞에 있어서 전치사라기보다도 이 서술어의 방향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전치사라면 명사 앞에 있어서 전치사라면 이게 두 개가 나오면 좀 말이 좀안될것 같죠. 근데 실제로 두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A boat pulled in to the bank. 하면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명사 앞에 있으니까 전치사다 할수 있죠. 근데 이거는 지금 to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전치사라 못하고, 뭐, 부사로 바꾸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응? 품사를 마구 바꾸죠. 그런 게 아니고, 방향지시예요. 방향지시 하나로 불충분할 때 추가로 해주는 것 뿐이에요. Get away from here. 마찬가지죠. 추가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방향을. The train pulled in on time. We went out for a walk. Go for a walk인데, out이라는 걸좀더 추가를 한 거예요. 밖으로 나갔다고 그냥 강조를 한 거죠. 없어도 돼요. 있으면 좀더 설명이 더 많아지는 것 뿐이죠. 자, 그리고 come in, please. in 다음에 명사가 없어요. 명사가 없으니까 이건 부사야 하고 바꾸거든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방향 지시예요. come과 관련된 방향 지시예요. 안으로 들어와라 이거잖아요. 그쵸? Please sit down. sit 하는데 어디로 앉아요? down으로. 아래로 앉는 거죠. 이것도 부사라고 하잖아요. 왜? 뒤에 명사 없으니까 부사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세이 방향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나머지도 가락 다 그런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어로 생각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 방향 제시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전치사라는 개념보다도 방향 제시사라는 것에 대해서 잘 염두를 해주세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으면 앞으로도 계속 영어로 생각하는 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